자, 선수들 준비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트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3대 0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경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SSD와 함께하는 월드 사이버 게임즈 2020 커넥티드 서울 상하이의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경기 여섯 번째 날 경기입니다. TH000과 미칼 위쪽이 중국의 TH000 빨간색 휴먼이고 아래쪽이 한국의 미칼 노재욱 선수의 연대입니다. 네, 뭐 노재욱 자 시작이 일단 크립트가 올라갔어요. 동시에 알타와 크립트 동시에 올라갔고 이러면은 멀티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근데 이 노든아일이 기본적으로 좀 언데드가 어저께 이제 체미코 선수하고 120 선수하고 경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도 언데드가 좀 할만한 맵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네. 노재욱 선수가 멀티를 빠르게 먹게 되는 뭐 크립트러드라든가 네네. 이런 영웅의 선택들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선수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경기에 있어서의 빠른 멀티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오는 영웅이 중요하겠죠 결국. 네. 이쪽은 아크메이지 선팔라? 선팔라요? 선팔라요? TH000의 선팔라와 여기는 뭐 크립트로드 크립트로드가 예.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게임인가 싶으실 만한 그러니까 크립트로드가 나오는 건 일단 예, 크립트가 올라갔었으니까 빠른 그렇습니다. 크립트가 올라갔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빠른 멀티 플러스예요. 예, 근데 선팔라는 지금 좀 이거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예.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뭐 운영을 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선팔라나 선마킹이나 이런 친구들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휴먼은 다 멀티를 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더 이게 비중이 크죠. 선팔라 선마킹은 네. 그런 멀티들이 같이 멀티를 먹고 선팔라가 할 수 있는 뭐 이점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세컨이 불매 쪽으로 가면서 뭐 서드 마킹 아니면 세컨 마킹 서드 불매 네.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어쨌든 팔라딘이 멀티는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네, 네. 뭐 양 선수 전부 다 멀티에 대한 의지는 분명 있어 보여요. 일단은 그거 같아요. 이제 휴먼이 아무래도 저 이제 사냥할 때도 일단 저런 거 보이죠. 네. 사냥할 때도 기본적으로 살리는 데 있어서 괜찮고 피 관리가 괜찮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언데드가 멀티를 좀 더 빨리 먹다 보니까 그냥 그렇죠. 딱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휴먼 본인 쪽으로 멀티 쪽으로나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닛 그 언데드 유닛들이 왔을 때에 좀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좀 더 비중을 주겠다 좀 덜 잘리겠다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너도 먹고 나도 먹는데 우리가 네. 우리 휴먼의 유닛들의 체력을 관리를 더 잘해주겠다.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게 계속 잘려버리면은 결국 크립토로드 상대로 뭐 크립토로드가 저번에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뭐 두 마리씩 소환하고 해골도 두 마리씩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멀티 먹다가 휴먼이 오히려 멀티 못 먹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을 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받게 되는 하게 되는 운영이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참, 특히 선팔라죠. 참 이게 보면은 영삼 선수가 뭐 이 선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 휴먼이 보다 보니까 달라요. 기본적으로 네. 한국 선수들에게 많이 힘듦을 줄 때도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좀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이제 장재호 선수가 좀 그렇죠. 영삼 선수한테 좀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팔라딘 여기 잡으면 그냥 3레벨 팔라딘 본체가 좀 맞아주면서 아이템이 일단 대힐포죠 대힐포가 나왔다 보니까 임펠로 한번 괴롭혀주고 여기가 문제예요. 결국에 언데드는 그냥 던져놓고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괴롭히기만 하면 그렇죠. 그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느냐가 그죠. 팔라딘 무적도 쓰고 네. 힐도 쓰면서 빨리 걷어낼 수 있는 장점도 또 있네요. 그렇구나네요. 힐도 힐인데 네. 어허. 자 멀티 지역에 품앤 하나 보내놓고 굉장히 귀찮게 만들어지고 네. 있습니다. 밀어대는 건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저번에 마킹으로 이렇게 먹다가 마킹이 뭐 마킹한 휴먼이 멀티 못 먹고 진 경기를 좀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팔라딘으로 하니까 조금 다른 건가요 이게? 자 일단 아킹 볼트부터 확실히 스피드는 언데드가 빠르긴 한데요. 그렇죠. 그냥 진짜 그냥 던져놓고 지어져라 네. 지어져라 그냥 가만히 고사만 지내면 되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사냥 들어갑니다. 노조 선수 체크가 됐어요. 노조 선수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3레벨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오늘 경기 3대0으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TH 영경 선수가 강력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네임밸류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네네. 반드시 너가 스테이지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경기 잡아야 되거든요. 이 조가 좀 약간 지능탕 싸움이 되려면 노조 선수가 오늘 좀 잡아줘야 돼요. 네. 그렇죠. 네. 3대0이 나와야 그나마 절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오늘 경기 잡아야 돼요. 특히나 이 맵은 이겨줘야 됩니다. 네. 이 맵은 이겨줘야 되는 맵이라고 봐요. 아 유니트 잘 살려요. 네. 자 근데 팔라딘이 아무리 힐이 아 그렇죠 힐이 있다 보니까 네. 빛이 되어라 그냥 상화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포션 종류들 특히나 클레러티 포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만화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나 본진 귀찮게 만들어줘요. 이게 근데 약간 그 에콜라이트 피나 이제 막 체력 리젠이 좀 올라갔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대 톡 때리고 뿅 하면 이게 한 방에 죽었는데. 그렇죠. 와, 야 이거. 자, 저 구울들도 손 한번 겨드랑이 한번 들면 하나씩 잡히는데요. 그렇네요. 그래도 뭐 괜찮은 건 노적 선수가 멀티 쪽에 에콜라이트를 다 집어 넣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홀업 들어갔고. 아, 이거 근데 구울 죽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거 좋죠. 누적 선수가 어느 정도라 하더라도 누적되면은 결국에는 팔라딘이 세지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3레벨. 3레벨을 찍어가지고 그쵸. 빨리 저 이제 버로우가 가능한 이제 잠복이 가능한 그 풍뎅이 이제 그 소환물들을 뽑아주는 거. 그래가지고 계속 저 멀티 쪽 혹은 본인 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괴롭혀주는 거. 그게 좀 포인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해요. 일단 이거 때려잡고 싶겠죠. 네. 이거는 한 대 더 치고 힐 아 204니까 200딜이니까 힐 아예 힐 네. 파란이 4렙 직전 무적 스킬도 조금 이제 2스킬 3스킬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디버프가 좀 그러니까 버프가 아 디버프 맞죠? 디버프가 좀 됐 보통 너프라고 너프, 너프 너프 죄송합니다. 네. 너프가 됐다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요. 좀 오래 했나요 네,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아무리 예. 집과 이곳이 멀어서 네. 아, 왔다 갔다 힘들다 하더라도 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귀찮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수의 유닛들을 슥 하고 집어넣어 넣어보는데요. 자 이레피틀인 것 같죠? 좀 네. 이레피틀이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타워를 많이 지어놨어요.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근데 타워를 지워놓긴 했는데 싹 다 지워놨어요. 오우 인페일! 기가 막히게. 요즘에 인페일 적중률이 노적 선수한테 괜찮아요. 네. 각독이라 아주 기가 막히게 지고 있습니다. 오, 싸움 자체도 생각보다 할 만한데요, 언데드가 여기서? 자, 풋맨들과 라이트닝 쉴드. 네, 풋맨들과 함께 같이 때려주고 있는데 풋맨들이 힘들어 보여요, 확실히. 오, 힐 다시 한번 주면서 아래로 뚫을수 다이어트 해주면서 아래로 뚫을수 있어요. 라이팅 쉴드 한드 한 번 더 쓰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본진 쪽에 있는 일꾼들에게 써주는 것도 바꿔. 자, 발생드리는 순간. 저러면 이제 전기 벌레 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지직. 근데 여기다 많이 괴롭혔는데 생각보다 여기 빌리처가 띄운 거였는데 네. 방금 전에 이 정도 교환 비율이면은 초반에 잡혔었던 굴의 숫자 대비해서 이 정도면은 복수에 성공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레벨 아까 팔라딘 뭐 4레빈이 했는데 네. 이미 4렙 지금 거의 동률이 됐어요. 4점까지 타워까지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부터 받게 되는 홀리라이트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네. 될 것 같고요. 이게 30%가 마이너스 되니까 한 140 정도 달거든요. 자 도망가는데요. 홀리라이트 한번 받고 그러나 스피드가 아 빨라요. 자, 두 발로 보면 팔라딘도 빨라요. 팔라딘도 아 그러네요. 양쪽 다 지금 에, 스피드 부츠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도 앞으로 클레러티 포션 한번 더 마시면서 쫓아가지 않는 이상 아 이거 안 잡힐 에, 것 같은 안, 느낌이죠. 비비기 어요요. 자 근데 네르비안 타워 효과가 있으니까 예. 네네네네 여기까지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홀리라이트는 안 씁니다. 그렇죠. 예.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진짜 레벨업을 엄청 많이 3.2렙인가 3렙 네. 정도에 들어왔는데 1렙업 하고 갔어요. 방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타워 건설 비용 뭐 이런 것들까지 따져봤을 때는 노제욕도 할 만하다. 네. 아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투핑 2대 쳐야 돼요 이제. 2대 핑 용 투 야 이거를 대회에서 보네요. 아 이거 진짜 최근에 이게 대회에서 잘 볼 수 없는 이제 팔라딘 저 플레이인데 네 그렇죠. 뭐 자신감도 있을 거고요. TH 영영영 요즘에 본인의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올라올 법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귀찮아요. 엘포 타고 빠지고. 야 너는 그거 때려. 나는 다른 거 할게. 일단은 다시 한번 휴먼의 멀티 지역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 타워만 최소화 되면 이거 압박 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플이 없는 나이스 각도. 저 이거 타워 깨는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는 못 지켜요. 아예 못 지켜요. 아예 방법이 없습니다. 코엘로 한 번 더 살려주고 세컨드 나가. 그렇죠. 자, 또 이거 일어난다고 하면은 마나 포션 있어서 임팩 한 번도 안 해요. 그렇죠! 와, 오늘 각도가 각도가 노잼 완전 미쳤는데요. 자, 선수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인데요. 과연 노잼 선수가 2대 0을 만들면서 오늘의 승리를 확정을 짓고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갈 수 있을지. 아, 오늘도 살 떨리는 1대 1이 될지 바로 네.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SSD와 함께하는 월드 사이버 게임즈 2020 쉽지 않은 노재욱 선수의 경기가 되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먼저 중국의 TH000 선수입니다. 금메달리스트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WCG 기본적으로 우승한 선수가 지금 뭐 남아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쪽 노재욱 선수의 파란색 건대죠. 네. 노재욱 선수는 테드식으로 시작할 거라고 봐야. 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크립트가 올라갔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마존이아는 언데드가 최근에 뭐 멀티하는 좀 그런 맵들이 좀 있다 보니까 라곤 하는데 이 맵은 못해요. 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따가 있을 우파제 선수 대 로라이 선수 경기에서도 우파제 선수가 조금 약간 그 중멀 먹으면서 그 이제 흔히들 이제 딱 그냥 가라앉힌다 그러죠. 딱 부동 자세로 가만히 있을 텐데. 아, 이 맵도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맵이에요 사실. 네, 언데드가. 자, 선 마킹 이번엔. 선 마킹이네요. 아메보다는 마운틴 킹의 선택이 그냥 좋은 결과를 보여주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삼 선수 저 영웅 선택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네. 기본적으로. 선 마킹이라. 안정권에 들어서 그런가요? 아메보다는 다른. 영웅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지금 두 번 연속으로 나고 있어요. 아마조니아에서는 선마킹 쓰는 걸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쓴다면은 라스트 레퓨즈 같은데 네. 뭐 그런 데에서 이제 선마킹 쓰는 건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선마킹이라 이번에도 좀 오늘 기본적으로 영삼 선수의 영웅 픽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네요, 그냥. 지나가다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에콜라이트가 상대방의 마운틴 킹을 사냥하는 것까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앞쪽 지역부터 사냥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데스나이트가 혹시나 뛰어갑니다. 이러면은 데스나이트가 어떤 포지션 쪽으로 잡을지. 네. 스틸 하려고 하면 이제 스틸도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같이 그렇죠. 던지면은 아무래도 볼트가 더 길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사냥해. 네. 그리고 잘못하다가 괜히 MC공 당하면 답 안 나와요. 그렇죠. 특히나 그 상대 본진에 가까운 쪽에서는 MC공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저 유닛들이 다가와서 자 품맨이 보고 있으니까 마킹도 이거 견제해줘. 와 품맨 평타 스킬이라뇨 이거. 일단은 예전에도 품맨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일꾼이나 네네. 이런 걸로 특히 에콜라이트의 꿀밤 스틸.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었었죠. 이런 거 받으면 네. 답 안 나왔었거든요. 네, 멘탈적인 막, 부분에서. 막 피언으로도 막 그 곡갱 피언 곡갱이로 스틸도 하고 막 그런 경우. 차라리 그건 무기라도 있죠. 네. 옛날에 또 그 에콜라이트를 아까 스틸한 그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그게 천정인 선수였죠. 아, 네, 그래서 천콜라이트, 전콜라이트 그랬던 걸로. 아,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이쪽 좀 빼내면서 스킬 쓰게 하고 사냥. 뭐 여기는 아크메이지가 있을 때하고는 조금 화력이 좀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워젤이 있고 없고 차이니까. 네? 워젤이 기본적으로 화력도 화력인데 기본적인 탱킹이 몇 마리가 더 생긴다라는 거라서 그렇죠. 이게. 자 그래도 체력 관리 잘해주면서 맞는 일일 때 슬쩍 뒤쪽으로 빼주고 네, 이런 느낌으로요. 네. 체력 관리 해주기 때문에 일단 사냥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나마 괜찮은 거는 노족 선수가 지금 상대가 대 마포가 안 나왔다라는 거. 네. 그리고 영삼 선수의 선택이 왜 마킹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여기서 언데드가 상대 휴먼이 멀티를 먹을 때 이제 해골란드를 하나 더 사가가지고 좀 강하게 푸쉬를 한다던가 그렇죠. 예, 푸쉬
뭐 유닛을 좀 잡아준다든가 뭐 밀리샤, 피전트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좀 잡아준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에서 좀 더 방어를 좀 쉽게 하겠다? 볼트 2스킬로? 뭐 그런 건가요 지금? 일단 상대방이 나오는 거, 노잭 선수가 나오는 거를 영상 선수가 잘 봤어요. 네. 아 이런 거거든요. 네, 보통 이런 건데 그 우파제 선수나 120 선수가 하는 이제 그런 해골 푸시보다 지금 이게 얕게 들어간 거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거의 안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냄새만 맡은 거야? 그렇죠. 냄새만. 아 있구나. 자 그래도 마킹을 완전히 벗겨내기는 성공을 했어요. 마킹 안 따라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킹이 지금 가만히 있었거든요. 텔프로 왔어요. 네? 텔프로 왔어요. 더 이상의 일꾼 피해는 받지 않겠다. 아, 근데 이 멀티를 잘 돌리는 게 지상 과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킬점 네. 영향을. 근데 이 정도면은 그 피전트 많이 석관했던 그런 시즌에 비해서는 지금 효과는 좀 미비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속적인 사냥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3레벨 찍고 네. 이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 리치 그리고 서드로 이제 핀로드 뽑으면서 상대 멀티 쪽에 엎어지는 그런 그림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네. 자, 나무 때문에 슈레더 구입을 했죠. 네, 계속해서 사냥을 위해서 왔나요? 슬쩍 그냥 구경만 하고는 사냥은 안 될 것 같고 더스트 뿌려주면서 버로우 되어 있는 아마 핀들을 노려주겠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보이긴 하네요. 마킹을 하면 이게 좀 문제예요. 아크메이지는 어느 정도 품맨이 좀 쌓이고 하면은 아무데나 사냥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워젤 탱킹하고 그냥 사냥이나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킹은 어쨌든 마킹 본체가 달든 아니면 품맨의 피가 달든 피가 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순간에 뭐 리치 나와서 노바 뿌리고 야 쫓아가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핀드러쉬도 못 막는 그림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냥 지속적으로 들어가주고 있는 것은 노제욱이에요. 네. 레드. 자 이러면 되나 3렙은 아 근데 볼트 2스킬이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잘못 맞으면은 뭐 핀드 하나씩 그냥 바로 끊길 수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지금 네. 볼트 스탑 볼트 했다가 그냥 이번에 던졌죠. 그렇죠. 자 데사이드 3레벨 일단 핀드 하나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좀 아쉽네요. 네? 데사이드 3레벨 되고 나서 아마 쓰고 싶었을 텐데 아 다시 한번 세게 세요. 노바 네. 달라붙어보는 품맨에게 한데 아래쪽이 뚫리지 않아요. 자 위쪽도 막혀졌어요. 아 역시 TH000의 볼트 위에 MC공은 금이 달긴 하네요. 그렇네요. 아 여기서 핀드족이 크죠. 좀 저 핀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푸시하는데 네. 아 기본 병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뭐 역시 킬샷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좀 조금 괜찮다는 거는 영상 선수의 그 테크가 뭐죠 이거? 이제 올라가 이제 블랙. 아 이게 영상 선수 테크가 조금 느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블랙이 같이 내려가지고 블랙이 빨리 좀, 되고 네. 막 서드 뽑으면서 옵시디언 스태츄와 함께 핀드랑 들어가게 되는 멀티 지역 말씀해주신 대로 어퍼지 네. 이런 게 잘 들어갔으면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것이 처음부터 지속이 돼가지고 네. 좀 계속 푸시되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날뛰지 않은 상태 휴먼 병력들이 그런 게 되면지 언데드가 그냥 쭉쭉 그냥 아 이거 보이면 사방이에요 굴도 네. 그냥 맞으면 일단 죽습니다 네, 이 스킬부터는 굴도 눌러줄 수밖에 없겠죠. 아 이렇게 그냥 뭐 품맨 하나 정도 죽는 선으로 하면서 계속 그냥 시간 끄는 거예요. 그쵸? 괜히 스킬 쓰면 아깝긴 한데 뭐 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노적 선수가 아까 전에 핀드 막 4마리 정도까지 막 이렇게 거의 넘어서까지 이렇게 뽑았던 게 조금 이 티어에 살짝 힘을 줘볼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랬을 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테크가 좀 느렸던 것 같고 그러나 볼업이. 오히려 이 티어 때 힘을 줘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크립 사냥을 돌아다니거나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핀드 두 개가 끊겨버렸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엄청 누르네요. 영삼 선수는 그럼 이러면 투베럭이거든요. 그렇죠. 라이플로 막혔다라는 생각이네요. A player's forces are under a town is under siege. 라이플을 살짝 섞어준다라. 아무래도 좀 마킹이다 보니까 네. 같은 드워프들끼리 이제 우리가 남이가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네. 티나죠. 아무래도 점사하는데 있어서는 그 원거리 친구들이 좀 때려주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진영 유지도 상당히 괜찮고요. 아이언 포지 출신들인가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사냥을 가져가는데 아까 전에 끊겼었던 핀드 두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살짝 부족해 보이긴 해요. 자, 마킹은 4레벨 맞네요. 네, 품맨은 그러니까 이게 잘라 먹으면서
자기는 안 잘렸다는 안 잘렸다는 거예요. 얼추. 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추가를 좀 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투베럭이었다 보니까 이 풋맨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어야 되니까 그 타이밍을 넘기기 위해서 테슬까지 네. 눌러야 되기 때문에 테슬 그 그리고 버티기 위해서요. 생텀 하나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프리스트 위주의 병력이 나오겠죠. 의외로 라이프를 뽑아서 그런지 워크샵을 올려주진 않네요. 네. 그리고 영상 선수가 상대도 테크, 그러니까 노적 선수의 테크도 좀 느리다라는 걸 알아차려가지고 아까 전에 마킹으로 좀 살살 돌아다니면서 블랙을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계속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널널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아, 너무 느리면 나도 사냥하면서 네. 유닛 추가만 추가하면 되지 뭐. 이 정도면 좀 약간 영상 선수도 째는 느낌이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노적 선수도 그냥 어느 정도 병력을 바탕을 시켜놓은 다음에 중머를 가져가는 생각을 하나요 이거? 버티기로? 일단 스크롤 돌려주면서 네. 훈민들 체력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지금 휴먼이 3티어급 병력이 나온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 한 50 정도 병력으로도 버틸만은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핀데드가 좀 진영만 유지 잘하면은 그리고 보니까 마킹이 뭐 썬더크랩이나 이런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볼트의 배쉬예요. 네. 그러니까 한 나는 한 놈만 패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자, 프리스트 어댑터업. 오, 언데드가 서드를 다레로 선택했습니다. 하나씩 품의 숫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마킹 팔라는 조금 더 이제 암의 마킹 팔라 할 때보다. 기본적으로 마킹 레벨이 더 높게 시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쵸. 오히려 더 그 볼트 스킬에 대한 좀 의존도가 좀 심한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올라가면서 뭐 사일런스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겠죠. 훈맨을 한 개 멀티적에 보내놓고 슥 내려와서 유닛들 버스터 볼트 한번 일단 타이밍 한번 재봅니다. 노조 선수의 지금 좋은 점은 레벨링이 좀 잘 되어 있다. 네. 상대에 비해서 이쪽 멀티 디스트로이어 한 하나로. 개만 보내놓습니다. 이런 거 좋죠. 네, 추가 데미지 잘 주고 있고요. 이게 짬이죠 이런 게. 네. 그러나 군대 병력이 온다면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자 중벌하는 거를 마킹 혼자 살살 맞아주면서 네? 좀 시간을 벌었던 거네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은 포탈. 일단 넘어갑니다. 시간 잘 벌었어요. 자 하나 잘라주고 프리스트. 인구수가 67입니다. 이건 놓친 거라고 봐야죠. 네, 저건 근데 뭐 언제든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 중립 사냥부터 5시부터 사냥. 근데 괜히 이러다가 아래 내려오거든요. 서머니 안 되면 금광 서머니 안 되면. 네. 이 친구 살았. 라이프 살았어요. 노조 선수는 이거 먹고 포탈 탈 생각으로 그러면은 왔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더 뒤쪽으로 보면서 좀 일단은 디펜이에요. 보나요? 일단 디펜. 네. 혹시 터지고. 자 노바 만화는 많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해골들이 서기는 서는데 그리고 서기는 하는데. 그리고 역시 아까 말했던 네. 대로 좀 1티어 병력 혹은 그러니까 3티어 병력급의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핀데드 그리고 뭐. 핀드 일단 숨었어요. 아까 전에 저스 있지 않았나요? 팔라 전성 올려주고요. 근데 지금 싸움이 꽤 괜찮아요. 디스만 살린다면 지금 보면은 인구도 아까 70대였는데 네. 노적 선수 50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도 싸움이 됩니다. 이거 핀드 하나를 살리느냐 일단 이건 줬어요. 역시 밀어는 냅니다. 역시 오브가 네. 그리고 오브 플러스 막 지금 한 마리씩 잡을 때마다 막 해골이 막 줄줄이 통통으로 그냥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멀티죠. 멀티가 아직까지 서머니 완성이 되지 않았고 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돌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에서의 크리핑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아 근데 한번 펌핑을 해가지고 영삼 선수도 나 이거 70병력이면 상대 50하고 뭐 테크적인 네. 부분에서는 조금 낮을지 몰라도 할만하겠다 해가지고 붙어봤는데 7공격까지 한 건데 네.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적 선수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은 상대가 뭐 큰 뭐 4시 사냥 혹은 10시 사냥 이런 걸 먹으려고 할 때 그냥 후위 공격만 살짝 들어간다 그렇게만 하면 돼서 이런 지역을 네. 이거는 주나요? 이건 절대 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내주면은 좀 약간 휴먼한테는 좀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냥이라고 봐야 돼서 역시 근데 사냥이 빠르긴 해요. 그래서 노적 선수가 그리고 또 해골로 먼저 보내가지고 네. 어차피 사냥할 거야 하나씩 좀 날라먹어요. 그렇죠. 뒤쪽으로 빼면서 디스로이어가 체력이 많이 달아있긴 합니다만 한번 더 거리 살짝 재고 있어요. 이런 사이에 서머는 거의 다 완성이 됐을 거고요. 멀티
아크메이지를 지금 뽑았는데 네. 인구수 5짜리 브릴리언스 5라 그냥 뽑은 거예요. 저 그렇죠. 친구는 지금. 그냥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네. 근데 이제 한 대 때릴 때마다 치감 효과는 있습니다. 파이어볼을 또 들고 있어가지고. 아, 그, 아. 네.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을 보니까 붉게 빛나네요. 네. 자, 이거는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우, 마킹이 2단 스톤. 지속적으로 슬쩍 구경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은 결국에 미카엘 선수 멀티 먹고 언데드하고 네. 휴먼하고 멀티 같이 먹는 그냥 그런 그림 되는 거예요. 조금 늦게 먹었지만 어 콜로가 조심해야 돼요. 어휴. 한타 싸움에서 꽤 괜찮은 성 어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그게 무마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62까지 언데드도 펌핑합니다. 자, 플라잉 머신 뭐 나이트 위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디스 네. 쪽에 좀 방업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네.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는 많이 눌러주진 않았어요. 네. 어버미도 나오고 있고 이거 언데드가 좀 잡는 그림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면 72대 65 너무 세컨 서드 레벨이 너무 낮아요 지금. 아 근데 이거는 얘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건 좀 빠져줘야 될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슬쩍슬쩽 네. 카이팅하면서 자리 위치 잡아요. 저 위쪽에 비행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포탈 타는 게 맞지 않나요? 아 이게 노정 선수가 먹으려고 강제로 때렸던 거였는데 네. 아 이거 내려오는 아크메디 2레벨 팔라 2레벨 일단은 먹었어요. 네. 일단은 먹었어요. 근데 위치가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판단 코일 아, 들어가기 전에 단타 네. 싸움 팔라님 무적 뒤쪽으로 빠지는 쪽은 오히려 언데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킹이 5레벨이 다 돼갑니다. 이거 아, 오래 됐어요. 이것도 죽나요? 핀드 결국엔 사망합니다. 자, 아 여기서 한타가 많이 안 좋은데요? 아까는 오성준 해설이 말했던 것처럼 네. 오성준 캐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강제로 먹고 포탈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마킹이 뭐 볼트 던져가지고 스틸할 수 있는 유닛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랜드 골렘이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까 멀티 먹었고 그냥 사냥터 선점 이제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더 먹냐 덜 먹느냐 그 싸움인데 아 이게 좀 아쉽게 됐네요 이고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네. 이야기고요. 경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피곤한 거는 핀드가 네. 결국에는 한 개 또 사망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조금 더 피곤한 게 지금 아 몸이 그 사이 나무 끼고 엠신고 아우 씨. 아 이거 하타가 너무 밀리는데요? 네, 나무가 없어가지고 공방업도 네. 조금 밀리는 상태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언데드 병력도 의외로 나무가 필요해요. 네. 아 빨리 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갑니다. 잡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팔라전사 잡았나요? 네. 자 그러나 교정 여기서 지는 무적 있어요 한번 또다시 MC고 한 개씩 팔라전 없으면 잡을만 하죠. 자 막힌 볼트로 다크레인저 만화가 꽤 많은 팔라딘 그렇죠. 한 번 더! 팔라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잡은 것 같아요 이거! 원서게 그렇죠. 자 트리맨 뒤쪽으로 빠지면서 어쨌든 다크레인저도 살아는 갈 수가! 아이고! 아네요 3렙볼트 한 방에 네! 역시 5레벨 마킹이 한 네. 방, 한 방은 세게 와 팔라 또 샀어! 돈이 많아요. 아 너무 플렉스한데요? 저 아, 너무 플렉스하는데요? 여기서 자원적인 부분 조금 따라갈 수 있어요. 네! 내려가는 필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자 마킹이 뭘 노리느냐가 좀 봐야 되는데 어 노력했었던 건 다크레인저였던 볼트 와 코인 들어갔는데 아 이거 아파요 아메삼 네. 특히나 아크메이지가 지속적으로 이게 만화를 채워주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브리레이 네. 스킬이거든요. 야 양쪽 다 저 미드 싸움에서 네. 완전 뭐 돈이 뭐 한 몇천씩 뺐던 것 같아요 양쪽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휴먼이 영웅을 사는 숫자가 꽤 돼서 휴먼도 많이 돈을 썼어요. 2레벨짜리를 두 번 샀으니까 430원 곱하기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략 1000원 정도 쓴 거죠. 네, 뭐 얼추에 900원 1000원 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먹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냄새 맡았어요. 어 냄새가 난다. 어 근데 너네 냄새 난다.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그냥 먹고 포탈 먹포 예 먹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스사이트 오래 코일즈 예 그렇죠 이게 좋은 판단입니다. 이게 좋은 판단이에요. 도망가는데 성공. 네 그리고 이 다크레인저는 지금은 그냥 뽑는 쪽으로 네 알타이 뽑는 쪽으로 버텨놓고 생각보다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영삼 선수가 어 크랩으로 바꿔요. 크랩 삼 스킬 크랩입니다. 예, 아까 전에는 저거였죠 저 스톤볼트였는데 아니 스톤볼트에다가 아 배쉬 그렇죠 배쉬였는데 이번에는 썬더크랩 3스킬로 바꿔줍니다. 아무래도 병력 자체가 어보미네이션이 지금 거의 주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스킬로 데미지를 더 주겠다. 그렇죠.
인 것 같아요. 이러면은 빨리빨리 해골을 좀 소화, 해골 소환이 아니죠. 좀 시체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카니발라이즈 같은 걸로 이제 피를 채우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아, 어보미네이션 아프네요. 네. 어보미도 지금 보면은 이 친구도 어차피 헤비한 거라가지고. 야. 바닥 찍히는 타이밍과 다 따져봤을 때 쉽지 않. 아니 이거 너무 센데요? 이너파이어와 함께 들어가니까 인구수 66대 71 세요. 그래도 노정 선수가 멀티 쪽에 뭐 자원 자체가 와 저도 살렸어요. 와. 생추까지 노정 선수가 자원이 지금 마르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멀티가 그렇죠. 있는 상태라서 네 멀티가 있긴 있어요. 이 슬로가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달라붙어서 봅니다. 이게 지속돼서 예를 못할... 들어서 뭐 리치가 5레벨이 된다 네. 뭐 이런 그림이 되면은 또 모르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아있는 사냥터가 보이나요? 놀이터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다 사냥했죠? 아마 그냥 예 저거 하나 있네요. 아 이거 저거는 와, 간식 먹으러 합니다. 야 저거 311 저거 진짜 저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요 저건. 네, 레벨이 오르는 데인가요 여기가? 1레벨 때 잡아봐야 지금 저게 경험치가 20, 20, 48 해가지고 88 경험치거든요. 네. 근데 또 영웅의 숫자라든가 네. 현재 레벨의 상태 이런 거 따져봤을 때는 간의 기별 약간요. 네. 뭐 눈곱만큼 오릅니다. 눈곱만큼 방업 공업 옵시디언 스태츄 네. 이제는 업그레이드도 눌러주기 시작합니다. 진짜 빡빡한 나무 양이었었어요. 그리고 초반부터 슈레더를 구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 휴먼 우와 나무가 근데 인구 4600 네. 야 나무하고 골드하고 좀 바꾸자 뭐 일단 이렇게 하고 트레이드, 싶은데 좀 네, 이거 무역 좀 해야겠는데요 서로? 그러게요 워크래프트는 근데 그게 또 없어가지고 네. 워크래프트에 그런 기능이 좀 있으면은 네. 야 너 아무리 적이지만 네. 바꿀 생각 있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그래도 전쟁을 갈 거면은 그래도 상도 뭐 이런 거 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너랑 그러니까 또 어떤 깔끔하게 한번 붙어봐야지 그렇죠 않겠네. 이런 느낌으로다가요 자 노정 선수 할만해요 지금 인구수가 동률이 됐어요 결국에 그쵸? 멀티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업그레이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는데 네. 이 업그레이드를 휴먼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자, 압도적으로 이번에, 많이 했어요. 네, 이번에는 박격포 부대입니다. 모타 팀.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죠. 빨아주면서 자 디스를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이거 이 정도 디스면은 네. 플라이머신 얼추 처리하고 갈 수 있거든요. 플라이머신. 그렇게 되면은 나이트하고 아래쪽에 네. 많이 힘들어지죠. 그렇죠. 자 디스 한번. 최대한 플라잉볼 타이밍도 잡겠다 어보면 맨 앞에 볼타밍 아니면 나크레이저 나크레이저 볼타밍 안 돼요 자자자 역시나 팔라딘의 힐 근데 빠릅니다 네 마킹을 좀 잡으려고 좀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고 인구수 64대 76 마킹도 마킹도 이제 실패하고 있어요 계속 한 방 한번 노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포탈타고 이득 부분 빠지는 영상입니다 레벨업 자 마킹이 6레벨 아이고 인사 야, 자 모타 팀 아, 이렇게 열어야 되는 네. 친구들이 있어요 예, 멀티 안 날아갔고요 67대 56 59가 됐고 자 이러면은 아 한번 좀 영웅을 노리기 위해서 스킬을 썼었던 타이밍들이 몇 번 네. 있었었는데 그렇죠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 차라리 저럴 거면 유닛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순간적인 마킹의 생존 아 이런 것들이 내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좀 레벨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막 그 휴먼 같은 경우에는 치감이 자기는 쓸 수 있지만 지금 언제든 치감이 없거든요. 네, 오구 지원감도 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불이익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또. 근데 상태 자 마킹 아바타를 찍었는데 아바타를 바로 쓰기엔 좀 애매할 거예요. 이게 막 썼어요 그냥 근데 안쪽으로 파고 됩니다. 마다 포션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체력 엄청나게 달고 있는 필드 지역이에요. 네. 자 그런 사이 안쪽으로 파고들기는 들었었던 디스토이어 야 저 상황에 또 저 용기에다 내려가지고 썬더크랩 썬더크랩 너무 세요 한 번 더 있어요 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드 마운티키 아 이거 아니 우리 편 마법은 들어가고 네. 상대편 마법은 안 들어가요 안 이게 아 힐은 들어가는데 자 이게 또 마킹 막 야, 오 볼트 데스사이트 위험해요. 보탈 타야 돼요 이거. 보탈 타고 본진까지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멀티는 사라집니다. 아니 이런 무라딘을 아서스가 어떻게 이긴 거지? 허 참 너무 강력한데.
말도 안 되게 강력해요. 너무 세긴 하네요. 예, 그냥 두 번, 두어 세 번 찍으니까. 자, 그래도 다시 돌아는 왔어요. 멀티가 날아갈 줄 알았습니다. 멀티가 날아가지는 않았고요. 슈먼도 지금 본진 끝났고. 네. 근데 멀티 지역이 혹시 어느 정도 남았나요? 멀티가 이거 만 넘게 남아요. 이게 12시. 기본적으로 자 여기 야 여기 8천. 아이 멀었네요. 네, 이게 이제 사실상 경기 시작합니다라고 외쳐도 돼요. 큰일 나 이거 아마존이 알아가지고. 아, 그러네요. 아마존이 2만 시작이라 저 멀티가. 그나마 아 근데 아 이게 만화 차는 속도가 불일이 정말. 그렇죠. 마킹도 지금 만화 차는 속도 자체가. 네. 우리 2스킬인데 그러니까 아직 3도 아닌데.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근데 아까 말했던 리치 5레벨 됐어요, 결국. 결국은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지상 경력 그냥 매지컬 플러스 뭐 나이트 이런 거 상대로 노바 짤짜리만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된다면. 예. 아, 그게 된다면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마킹의 저격. 그렇죠. 볼트 라이트를 맞았을 때, 홀리 라이트를 맞았을 때 순간적으로 본인도 점사를 당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으로 거. 지금 소설리스가 있기 때문에 에? 인비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파고들어서 어우 생각만 해도 아니면은 파고드는 게 아니고 잠복 수사를 하는 거죠. 아, 잠복 수사. 그러니까 이제 쓰려고 오는 친구들 저 뒤에 그냥 배치해 있다가 에. 없는 척 했다가 마킹이 막 볼트하고 팔라 힐 좀 그러면 딜 자체가 거의 한 4,500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400이 들어가거든요, 거의. 거기다가 그냥 볼트랑 아 애매하네. 아 이게 어렵네. 오히려 코일 주는 타이밍을 턴볼트로 막는다? 일단 이번 경기가 저희가 최근에 중계했던 경기 중에 가장 긴 경기가 될 것 같긴 네, 해요. 네, 네. 이게 한 방에 여기서 밀리지 않는다면 밀리샤와 함께 옵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으면은 리칼 선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수 차이 그래도 얼추 한 15 차이 정도 나요. 이게 네, 꽤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짤짤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되게 중요하고 블라이트 위에서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나마 내리면 타워 있는 상태에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왔어요. 자 디스로 좀 약간 힘을 줬어요. 시간을 벌어 줘야만 했었기 때문에 디스 숫자 맞춰 주고 들어갑니다. 플라잉 머신은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 근데 아까 있었거든요. 어디 갔지? 좀 같이 왔어요. 죽었나요? 아 있네. 아, 같이 왔어요. 아 이러면 좀 싸우기 좀 힘들어요. 내기대 블라이트 위인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위치가 싹 좋지 못한데요. 자, 플라잉 머신은 어떻게 잘라먹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디스가 남아있어요, 방기도. 자, 위쪽은 다리가 정사했나요? 아, 마운틴 킹이 깡패요. 자, 여러분 아크메이지 들어갔고 안 돼요. 리치는 무적갖고 GG 싸워봤습니다만 힘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패배했었던 이유가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네. 이 마지막 날 포커스 대 미카엘 선수 간의 대결에 승자가 아마 아 너가 우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네.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해요. 자 경기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1대1인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2대1로 1승을 추가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잡한 시조입니다. TH000과 미카엘 선수 간의 경기 1대1로 동률인 상황에서 마지막 맵인 컨실드 힐 위쪽이 빨간색 휴먼 네. TH000이고요. 아래쪽이 미카엘입니다. 노재욱 선수고요. 크립트. 크립트가 올라. 그럼 아까 말했던 멀티 혹시 가는 크립트 로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일단 이걸로 판단은 해야 돼요. 언데드는 네.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분명히 노재욱 선수가 재미를 많이 보기는 했어요. 네네. 아, 크립트 로드로 재미를 많이 보기는 했었고 하지만 멀티를 얼마나 깔끔하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이러면 영삼 선수 한번 이번에는 팔라가 아니고 마킹 그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멘데 원래는 그렇죠. 근데 계속 지금 뭐 팔라 했다가 마킹 했다가 선영웅이 막 요리조리 바뀌니까 그러면은 마킹을 하는 게 팔라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경기 결과를 봤을 때도 아메가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팔라로 가요. 선팔라요. 이러면은 첫 번째 세트와 똑같아져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크립트로드 1경기 그림과 같은 영웅. 근데 팔라가 뭘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냥 뭐 에콜라이트 몇 개 잘라먹는 거 정도였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멀티를 완벽하게 잘 지켜줬냐? 지키려다가 한두 개 보냈었던 해골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많이 입기도 했었고 특히나 임페일의 각도도 매우 좋았었고 그렇죠. 조금 더 수비적으로 가느냐 팔라딘이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조금 짜증나는 거는 이 맵이 그 첫 맵하고 비교해서는 좀 멀어요. 멀티와 멀티 가는 거리가 좀 많이 멉니다. 네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당도하는 데 시간이 공격하는 쪽에서 당도하는 시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네. 그게 조금 수비군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휴먼 멀티 쪽이 이제 수비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사냥 들어갑니다. 팔라딘의 선택이 잘 먹히는 경우, 물론 이제 언데드 전에 팔라딘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선팔라는 거의 언데전 아니면 그렇죠? 에코아일에서 오슈전에서 간간히 나왔었어요. 오슈전? 네, 체미코 선수가 이제 그걸로 거의 승률 9할까지 찍어냈던 적이 있었는데, 오슈전에서 팔라 라이플. 뭐 2대2에서 많이 쓰던 약간 그런 전략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2대2에는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거를 선멀티 하면서 팔라딘으로 하더라고요. 후배님 봤습니다. 어이구 멀티 선멀티 멀티에? 네 근데 뭐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점이거든요. 네 스틸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쉽지 네. 않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막 밀군 대동해가지고 없는 병력 있는 병력 예비군 다 끌어뜨는데 그렇죠. 여기는 지금 보면은 갑자기 없다가 생기는 막 그 뭐 무기물 같은 애들로 막 이제 뭐 얘들이 뭐 정신이 있는 애들인지 없는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역시나 멀티 사냥 들어갔습니다. 스티아 저런 거 너무 위험해. 영삼 선수가 저런 게 너무나 깔끔하기 때문에 톡톡 치는 거예요. 참 계산을 되고. 잘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먹으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거 그냥 언데드는 약간 나이트헬퍼 같은 느낌으로 그냥 던져놓고 난 뛰어 이게 되는데 휴먼은 여기서 어차피 땡겨줘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저기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냥을 하네요. 아 이거는 3렙 빨리 찍으려고 네, 사냥하네요. 사냥하네요. 멀티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3렙 찍고 나서 2렙 저 캐리어 비틀로 예. 2렙 비틀로 좀 힘을 빡 주겠다. 슥 들어. 오 야 멀티 오 당겨 짓네. 기다려라. 네. 아직도 레벨업 하고 있다. 기다려. 자 아직까지 이거 다 잡아도 3레벨은 안 돼요. 근데 저 풋맨 잡으면 좀 약간 법 이걸 잡고 나서 거북이 적을 가면 딱 되합니다. 자, 품에도 잡았고요. 혹시 아니면 올라가면서 그냥 대충 3 찍고 가나요? 어떻게 하면 대충은 3을 찍을 수가 있지? 경험도 아니고 대충 3은 뭐 경험치 하나 정도의 이제 거기 때문에 예. 2레벨짜리라도 하나 잡으면 그냥 딱 3이 돼서 역시나 견제 들어갑니다. 예. 팔라딘은 3 찍고 예. 신발과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휴먼의 멀티도 타워는 뭐 스카우트 타워 이후에 네. 뭐가 됐던 타워가 완성은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아케인 타워 하나 정도가 고작이죠. 네. 어지간하면 자 2렙 비틀이 이제 됐고요. 지나가다 확인됐어요. 저 봤으면 한번 날려주겠죠, 그렇죠? 그냥 영영영영영 그냥 영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홀리라이트 뭐 어차피 본진 돌아가서 클레로 때 마시면 되니까. 약간 가불기거든요. 네 번 성공하던 임페일이 무적 와 얼굴 돌리자마자 이거. 클라스 이거 잡아놔야 돼요. 잡아놔야 돼요. 이거 MC공을 해야 돼요. MC공을 잡아놔야 돼요. 돼요. 와 이걸 140! 아 1! 이걸 길 막아야 되는 내리면 타워! 근데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오히려! 자 이거 임페일 돼요? 아 임페일 마나가 없어요. 아까 전에 마나 썼다 보니까 그냥 아예 빼버렸죠. 와 이거 자 그래도 3개 다행입니다 이거. 와 살아서 다행이네요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뭐 이런 아니 진짜 완전 가불기였거든요? 근데 둘로 막아냈어요.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냥 부적을 아 진짜 갈 뻔했어. 진짜 빡세게 역시나 타워 짓습니다. 에. 저번에 아까 전에 당했거든요. 그렇죠. 나도 물 좀 마시고 그나마 예, 물이 있으니까 여기는 오. 뭐 파란의 MC공? 이제 이게 부적이 있다 하더라도 파란의 MC공 당하면 이거 죽어요. 그렇죠. 포탈이나 은근슬쩍 돌리지 마. 자 캐리언 비트를 캐리언 비트를 계속 자 MC공 됐어요. 자 여기서 아양해 이걸 포기. 어차피 맞으니까. 예. 버릴 건 버리고. 아 근데 어차피 지금 탈포. 힐이 한 발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네. 해놓은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하네요. 괜히 영웅 노리는 것보다는 그냥 유닛들 잡는 게 낫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한타 한번 볼까요? 자 캐리언 비틀 말도 안 되게 세요. 그렇죠. 두 발 더 왔어요. 그리고 계속 완드를 돌려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완드 한번 더 쐈고 경기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도 봐야 되겠지만 너도 영웅 나도 영웅 같이 때려 영웅 때리는 상황. 노정 선수가 제비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림이고요 여기가. 그렇죠. 노재혁 선수 멀티는 던졌나요? 서머는 되고 있나요? 아마 됐을 거예요. 네, 다 채웠고 이러면은 아마 호름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일 것 돼요. 같아요. 이쪽 네. 멀티 봐야 돼요. 자, 이거 아케인 타워 두 개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스카웃이 아니라 아케인이기 때문에 또 아, 가드 타워가 아니고 아, 네. 네. 자, 가드 타워 이제 하나? 가드 타워 일단 네. 완성! 멀티? 또 자, 포탈을 타고 텔포 타고 있나요? 네, 텔포 타고 온거 같죠? 네, 네. 그리고
팔라딘이 한 발 정도 많아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강력하진 않아요. 그렇죠. 들어갔었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푸맨 비비기 앞에서 홀리라이트가 아픈데요. 잠깐만 팔라딘 만화가 얼마인지 봐야 돼요. 이러면 계속 48. 아, 조금 시간이 필요해. 15 정도 더 필요한데. 확실히 아까보다는 네. 아까보다는 잘 막았어요. 그렇죠.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야도 올라가고. 영삼 선수가 테크가 좀 올라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삼 선수의 본진을 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이 티어가 아예 못 올라갔대요. 아예 그냥 지금 이번 판은 타워로 일단 맞고 보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 가지고 테크도 좀 느린 편이고요. 네, 걸음이 느린 아이 메타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좀 멀티도 아, 여기 네크로폴리스 많이 하면서 크립트. 크립트 세 개. 잠깐만 이러면은 가고일 예, 가고일 굴 좀 뽑았다가 이제 가굴로 변경해가지고 여기서 가굴 뽑으면 괜찮은 점은 4시 10시 잡는 게 꽤 괜찮아요. 네. 레드 드레이크 있는 쪽이 있어가지고 근데 가굴 자체가 휴먼한테 세다 이런 느낌이 아니기는 한데 아무래도 워터 엘리멘탈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타워가 있어봤자 이게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일꾼들이 고치러 가면 임페일로 죄다 그렇죠. 끼워버리니까 수리하기 전에 다시 한방제 복귀하기 전에 그렇죠. 답탐하고 돌아오는 도중의 사방이에요. 네, 그거 보면 지금 가고일이 맞긴 합니다. 그게 그렇죠. 가고일이 괜찮아 보이긴 해요. 된다면 그게 네. 먹힌다면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업이 올라가야죠. 공업이 눌러져야죠. 네. 그렇죠. 나무가 조금 없다고 보는 건가? 돈을 좀 쓰긴 썼네요. 근데 뭔가 누르긴 눌렀나 봐요. 네. 지금 보니까 크립토로드가 크립토로드가 마나 포션이 잠깐 생겼다가 없어졌거든요. 핀드로 갑니다. 핀드? 3 크립트 핀드? 아니 2 크립 핀드도 이게 돈이 될까 말까 하지 않나요?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멀티 쪽이? 업그레이드를 누르면서 해도 업그레이드를 누르면서 해도 2 크립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 크립 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4레벨 직전 4레벨 네, 직전 아무래도 가고일이 그 좀 빠른 가드 타워한테는 네. 약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면 막 홀리라이트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타워가 많아지긴 하네요. 타워 여섯 개째. 최근 경기에서 타워 이 정도면 꽤 많이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본진도 엄청 많죠. 아 그러면 노정 선수가 이게 이걸로 바꾼 게 본 거 같아요. 아니, 해골 같은 걸로 많다. 해골 같은 걸로 봐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뛰어도 가고일로 뚫을 수 있는 견적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 이거 묶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노정 선수 3티어를 가가지고 네. 안티 메드쉘까지도 가야 되는 그림도 볼 수 있어요. 네. 벤시, 네. 벤시 오보미 뭐 핀드 뭐 이렇게 슬 끝나가니까. 엠싱공 슬 끝나가니까. 임페일이 있어가지고 텔포는 못해요. 포탈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고민하다가 그냥 써라. 네. 에이 어차피 나 뜰 거니까 어차피 쓸 거니까 상대방 만화나 빼자.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네. 텔포를 한번 먼저 눌러봤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잘못되면 돌아가는 거고. 노조 선수가 근데 이게 뭐 3티어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기에는 그냥 50을 그냥 아니 업그레이드라도 아싸리 깼거든요. 아싸리 그냥 핀드를 쓸 거면 업그레이드라도 아 이거 유닛 중심이니까 뭐 좀 어떨까 싶기는 한데 차라리 그 돈도 근데 아이템이나 그냥 핀드 숫자를 늘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 네. 것 같아요. 그냥 핀드 기본 병력 자체는 그냥 늘려놓겠다. 그렇죠. 와, 근데 견제 좋네요. 아, 팔랑 오자마자 무적 써놨어요. 네, 그냥 견제 네. 좋네요. 이러면 돌아갑니다. 그래도 이거 이렇게 되면 핀드 숫자 기본 유닛 자체가 많으니까 그쵸. 주도권은 현재는 언데드가 잡고 있다고 보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멀티를 귀찮게 모탈! 아니요 셰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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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이거는 포탈 눌렀네요. 자 그래도 포탈 여기 와 텔포! 텔포! 아, 텔포 텔포로만 야, 각도 봐야죠. 그렇죠? 임페일 기가 막힌 임페일 만화가 이제 포션은 있는데 먹었어요? 어어어! 어? 저걸 잡는다고요? 아니 저 클러가 있어 클러가 있어. 와! 포탈 태워 그냥 포탈 태우고 있다. 와! 무적쿨이 돌아왔어! 무적! 무적쿨이 돌아왔어! 아 진짜 집요하네요. 아 이거 아까 전에 저 8시 방향에서 무적을 쓰고 온 거여가지고 쿨이 안 됐었을 텐데 네 도망갑니다. 딱 돌아왔어요. 거기다가 무적 끝나서 임페일 맞으면 가니까 난 걸어가겠다. 네가 나를 야. 보내는 게 아니라 내 발로 간다. 아이. 그래도 따로 사냥은 잘하고 있는 노조 선수고요. 아무래도 뭐 핀드 숫자는 엄청 늘려놨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 그래도 저 핀드가 어쨌든 최종까지도 쓰는 유닛이기 때문에 그죠. 최종 병력에도 들어가야 되는 유닛이라 지금 뭐 많은 게 딱히 뭐 엄청 뭐 안 좋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백팩업 그리고 아까 전에 지브라시 막혔어요. 네 그리고
에콜라이트를 좀 잡았던 것 때문에 지글로아시 막혀서 지금 아예 지금 5시는 볼게요. 5시는 지금 아예 정지 상태죠, 거의. 그렇죠. 와, 진짜 이거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게 이런 느낌이었었나 봐요. 그렇겠죠. 네, 근데 아까 그림처럼 이거 아, 멀티 들어갑니다. 영상으로도 멀티가 숙제 맛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휴먼의 유닛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휴먼 유닛의 구성이 이제 2티어가 됐을 정도 아닐까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유닛 구성이 아 이게 캐슬 올라가고 있고 깔끔한가 싶어요. 제 그리고 보니까 그냥 핀드라서 얼추뚫을 만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멀티 견제는 그냥 알았다 이거야. 알았다 예. 이건데 이 다음에 유닛의 구성에 따라서 이걸 이기고 지구가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타워는 많이 파괴를 시켜놨고요. 자 이거 할만합니다. 오 임페일. 자 아크메이즈를 M신공에서 잡아주겠다. 우측 안 뚫렸어요. 일단 잡았고. 아 들어가이소. 네 갔고 아크메이즈는. 근데 이거 뭘로 막죠? 한라는 우랩 직전. 지브라스는 늘려놨고. 여기는 못 막아요 지금 보니까. 네. 병력 구조상 아예 못 막아요. 아예. 오히려. 아 그냥 멀티만 귀찮게는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노조품은 급하면은 뭐 다른 이제 유닛도 뽑을만 하거든요. 뽑아줄 수도 있어요. 이제 블랙은 갔나요? 블랙이 아 안 갔어요. 2티어에도 그냥 멈춰있어요. 오 이거 와 서로 약간 도박이거든요. 자 근데 이러면은 서로 약간 도박이거든요 이거? 아니 근데 팔라딘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깨지는 못해요 저 멀티를. 근데 여기 이 병력은 막으로 무조건 와야 돼서. 그렇죠. 자 거기다가 하필이면 라이플이긴 한데요. 아. 라이플이면 핀데가 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코인 아우 임페일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흡혈 딱정벌레가 그냥 세요. 맞아요. 사실상 거의 그냥 유닛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이제 딱정벌레 3스킬이라 가지고 거의 뭐 피가 지금 얼마죠 저 친구가? 엄청 많죠. 얼추 한 500 가까이 될 텐데 400명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엔. 자 요거 안쪽에 있는 타워는 사실상 이렇게 큰 아픔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긴 사실상 이제 멀티가 이제 괴뢰 정도가 됐죠? 그렇죠. 뭐 있지만 없는 느낌. 네. 그리고 이쪽도 여기 돌아가요. 팔라딘 나누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민은 블랙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엎어지느냐? 여기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모탈 네. 뭐 모탈 있지만은 뭐 저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옵시만 잘 살려주면 돼요. 옵시만. 아, 저게 지금 번호로 계속 산에서 숨어 있는 게 네. 5번이 일어나서 그 빡치겠다 해요 저게. 아, 이거 그냥 꼬라박이에요. 올인이에요. 들어갑니다. 자, 과연 근데 M중. 영웅을 돌려버린다면 템포로 빠지면서 자 다시 자 이거 살살살 뒤로 보면서 네. 그냥 밀리샤 저 풀리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나이트 하나 나온 거 지금 살짝 좀 놓쳤죠. 팔라힐 와 잡고 있는데요. 엄청 세네. 네. 홀리라이트가 엄청 세게 지금 근데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거 봐서는 저 위쪽에 11시도 뭐 병력이 있는데 지금 살짝 아 이걸로 네 풍뎅이죠. 풍뎅이 셉니다. 저거 밀리샤로 못 죽여요 저거. 오 아프다. 어 아프긴 아파요 그래도. 저기는 지금 이제 나이트 플러스 전기톱 살인마로 네. 아 근데 노잼 선수 이거 무조건 이긴다고 보기는 인구 49-51 아니 얼추 막긴 막았거든요 또 한번. 한 번 더 다시 왔어요. 얼추 한번 막았는데 이번에 밀어붙이는 건 노제혁인데 역시나 밀리샤가 없기 때문인가요? 노제혁 선수가 아 조금만 이제 여유가 된다면은 혹시 백팩업이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안 됐네. 아 이번 경기가 아니었네요 이게. 백팩업이 만약에 돼 있으면은 그냥 홀깍이 아 근데 안 깨지는 깼어요. 깼어요. 핀드가 하나가 더 잡히네요. 네, 잡혀도 지금 돈 보면은 1200원, 1300원. 그러면서 블랙 올라갔고. 네. 아, 블랙 눌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지어놨었던 3크립이 누르면 엄청나게 핀드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세 마리씩 누르기만 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거는 뭐 핀드도 제 생각에는 포션. 마나 포션 막 두 개씩 사들고 다니면서 임페일만 그냥 조작만 박으면은 에. 그러면은 지상 유닛으로는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휴머니 너무 쫓아가요. 임페일이 된다고 임페일, 본 거예요. 코일 마나가 되면은 134였는데 미리 먹었으면은 미리 먹으면은 영삼 선수가 그냥 포탈을 타니까 에. 이게 일부러
임페일 딱 그 스턴 시간에 타이밍 뭐, 맞춰서 먹고 쓰려 그랬는데 그렇죠. 아 이게 조금 짧네요. 임페일이 2스킬이라 가지고 3스킬이 아니고. 아 이제는 멀티 지역에 다시 한번 풍뎅자만 보내놓고. 아 이거만 해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저 내가 왔어요. 저기로 왔어요. 저 풍뎅 친구가 저 어디 저 만화에서 봤던 그 그게 있었는데 로봇 볼래 약간 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느낌. 예. 아, 무슨 뭐 뭐 소녀만화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기억이 안 나. 자, 아이고. 무슨 승리호였었나? 승리호인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아, 멀티 지역을 계속해서 귀찮게 만들어주고 이제 수비가 예. 근데 수비가 좋아요. 얼추는 되네요. 이거 후속으로 나온 프리스타하고 이제 라이플? 아니면 라이플하고 프리스타를 지금 여기 병력에서 뺀 다음에 저쪽에서 이거 막을 때 오크들도 막 자기 본진에다가 막 와 센트리 와드 받고 저 뭐 저 소, 설렁탕 소 한 두 마리씩 남겨가지고 저기서 막 디스펠만 하고 근데 디스펠 두 방에도 안 지어줄 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네. 짜증나는데 저 플라잉 머신 하나씩 딱 뽑아가지고 하는 거 저게 없으면 이제 그거 안 되거든요. 죽일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멀티는 돌아가요. 네. 이게 어쨌든 돌아간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긴 근데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인구수 차이 좀 나고 아, 언데드도 뭔가 아 근데 서드용 뽑으면 어차피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일부러 안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풍뎅이가 과연 앞으로도 힘을 쓸 수 있을지는 그러면은 여유가 되면 임페일 3스킬로 바꾸는 게 맞죠. 그러면은 원거리 그 썬더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십니다. 원, 아니 원거리 쿵 예, 근데 예. 딜도 있는 딜도 훨씬 세거든요 쿵보다. 그렇죠. 갑니다. 디스트로이어가 숫자가 꽤 되다 보니까는 요거 느낌 나쁘지 않기는 한데요. 네. 자 지금 저거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없어요. 플라잉 머신이 많지가 않아요. 플라잉 머신 없으면 디스토리어가 땡큐베리 감사거든요. 그렇죠. 들어와 우구장 우구장. 자 디스토리어가 일단은 그냥 싸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그래도 봐야 돼요. 그래도 영상 선수가 기적을 만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나이트 그냥 녹아버렸고요. 네. 풍뎅이에게 어그로가 계속해서 끌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것도 뛰었고 경험치를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마켓! 홀리라이트! 아 라이트 3렙이라 3렙이라서 세요. 홀리라이트 쓰면 무조건 거의 뭐 대형 힐링 포션 먹는 수준이 됩니다 이거. 자 인구수가 49대 69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 좀 채웠고 양쪽 다 그렇죠. 잡을 건 잡고 아 여기 이제 아무것도 먹고. 없네요. 아무도 없네요. 함락됐어요 여기 사실상. 그래도 더 봐야 돼요. 아...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한국 선수가 굉장히 좋을 때 아 이거 거의 잡은 것 같아요 하다가 중국 선수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미칠 듯한 한방 싸움으로 역전되는 경우도 저희가 수십 번이나 수백 번 봤어요. 그렇죠. 수십 번만 봤어도 이런 얘기 안 하겠는데 수백 번 봤어 진짜. 끝까지 집중해야죠. 네. 그래도 공격 유닛 자체 숫자가 플러스 23입니다. 네, 그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네. 자, 있지만 리치 한 번 더 포탈. 야 이거는 무적 공부가 포탈까지 탔다는 거는 절대... 정말 이거 그 변수 없이 이기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그렇죠. 네, 그냥 리치 죽었어도 할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리치가 오브하고 뭐 이런 거 좀 그 시비클러 뭐 이런 것도 들고 있다 보니까 네. 얘가 좀 그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포탈 탔습니다. 자 유닛들 계속 눌러줘요. 아 이젠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한 거 보니까 해야죠. 이번 경기는 괜찮은 거 해야 돼요. 이건 진짜 괜찮아요 이건. 아직까지 아주 그래도 괜찮은 저 영삼 선수한테 좀 희소식이라는 거는 세컨 서드가 이제 33이 얼추 돼간다라는 거.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어쨌든 멀티가 돌아는 가고 네.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줄 수 있는 정신이 된다라는. 이거 잘하면 이번 경기 영삼 선수가 안 나가면은 코스트 소음각도 보겠는데요? 한번 돌려보나요? 네. 아, 코스트 소음 제가 이거 리포트 되고 나서 영상을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네. 1. 어떤 커뮤니티에서 한번 그 사이클론 한번 보여줬다가 아시는 분은 있을 텐데 근데 그거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그거는 리포지는 자 아까 말한 대로 역시나 마나 포션이 중요하다 보니까 마나 포션 하나씩 대나고 크립토로드한테 하나씩 소음이 나을까요 아무래도? 자 점사 당하는데 코일로 일단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또 홀리라이트 이거 빼야 돼요. 이거 빼야 돼요. 이거 빼야 돼요. 코일을 잠깐만 리치 코일 들어간 이 들어간 건데 이미 피가 이래요. 자 임페일 쓰긴 쓰면서 다음번 하나 힐 들어가면 죽어요. 오일 다시 한번 코일 그 병력상 나가는 거 크립토로드가 전사 크립토로드가 전사 빼야 돼. 와 다 빼야 돼요. 와 용사미 사면서 빼야 되지 않나요?
와 이거를 이렇게 좀 막아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선수가 물론 한 6대 4로 굉장히 유리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네. 항상 이런 경우가 생겨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결국에 영웅 레벨이 좀 오르니까 네. 533이 딱 돼버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공중 유닛들 자 최대한 영웅을 노리는 쪽으로 갑니다. 네. 지금 뭐 마킹이 거의 그냥 뭐 니는 쳐라 나는 깐다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홀리라이트가 거의 뭐 사기 수준으로 힐을 계속 네. 채워주다 보니까는요. 자 아, 생추로 생추로 보내고요. 네. 아크메디 이번에 아크메디 들어봅니다. 네. 파란이 만화가 없어요. 아메전사 이러면 아 만화가 잘 안 차면 그렇죠. 영웅 노려줄 법하죠. 그렇죠. 유닛들 하나가 잘 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팔라딘 만화 67 이제 한 발밖에 없어요.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다예요. 두 발은 안 되고 한 발 남았다. 유닛들 계속해서 유닛들 노려주다가 영웅 블라이트 깔려요. 그렇죠. 이제 만화가 없으니까 유닛 쳐도 됩니다. 필드 이거. 뒤로 빼면서 살려보는데 디스토리어도 일단 체력이 많이 달아있어요. 노조 선수가 이길만 해요. 이번 네. 경기 이겨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 봐야 돼요. 네. 끝까지 봐야 돼요. 자 팔라 6레벨 팔라 6레벨 아이고야 이거 자 팔라 6레벨이면은 살릴 수가 리저렉션이 되거든요. 네, 살릴 수가 있어서 일단 뺍니다. 인구수 48대 61로 앞서는데 자, 하나씩 잘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리저렉션을 쓰는 것도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좋고 좋고 갈릴 수 있거든요. 리저렉션의 카운터는 해골란드입니다. 네. 해골란드로 숫자를 늘려놓고 네, 해골란드로 시체를 지워야죠. 시체를 지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 그리고 저 캐리언 비틀 그 수험 그 소환 로커스트 에. 자 이거 아 소환 그렇죠 소환을 통해서 캐리언 비틀 시체 없애기 시체 없애기 예. 바닥에 시체를 없애는 것만이 자 팔라딘은 얼추 살았고 경기 이번에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자 6레벨 그래도 경기 봐야 돼요 진짜 이거 이거 근데 막 로커스 소음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임페이 오 팔라딘을 이거는요 팔라딘! 이거 잡은 아유 이거 팔라딘 잡은 느낌이 드는 아 팔라 전사 그런데 크리트로드 전사 팔라 전사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그래도 뒤쪽으로 빼면서 자 마킹까지 전사 GG죠 노잭 선수 2대1로 TH000 선수 잡으면서 승리의 환호 왼쪽 오른쪽 손을 와 맞습니다 그래도 진짜 물론 노재욱이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TH 영영도 정말 와 끈질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